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하는 고민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영화. 오늘도 미디어 대주 김은희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영화 소개에 앞서서 질문을 네. 하나 드릴게요. 저에게요? 네. 네. 정훈 씨 혹시 돈 좋아하세요? 얼마나요? 네, 돈 좋아합니다. 네,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소재를 이제 돈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힘들어서 걱정인 돈. 많으면 많아서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인 돈. 영화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오케이. 나는 주식 브로커다. 영화의 배경은 여의도 증권가. 주인공은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입니다. 아유, 저분 허단 키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일현은 실적 빵원, 영원을 자랑하는 고객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시죠?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 일현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권호표는 일현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7천억이요? 주인이 누굴까 부럽네요. 어마어마하죠. 일현은 권호표의 만남으로 승승장구, 막대한 돈을 끌어모으게 되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탄자되는 거야? 아하, 금융감독원에서 냄새를 맡은 거죠? 네, 바로 금융감독원의 네, 사냥개로 불리는 한지철입니다. 정신 차려, 형!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나 진짜! 이련 씨가 생각이 많아지셨네. 세상 돈을 다 제 것으로 느꼈던 부자가 되고 싶은 이련의 이야기. 그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늘 꾸잖아요. 저도 아침에 꾸고 왔는데요. 뭐랄까요? 이 영화에서도 일확천금의 꿈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돈을 쫓으면서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는 비단 뭐 일련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좋죠. 좋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돈을 빼앗으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혹시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뭐 정의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갑부훈으로 활동하기 전에 한동안 이제 제주 거지훈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일종의 뭐랄까요? 저한테 되게 좋은 등대 같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되 사치로 흐르지 않으며 지혜를 사랑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행동의 기회로 알고 활용합니다. 가난을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나 빈곤 타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리클레스라는 고대 철학가의 말이고요. 그렇죠. 돈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타인과 함께 나누냐도 참 중요한 중요합니다.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이제 돈을 보시면서 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나눔에 대한 가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김은희 기자님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문화공간 양에서는 이한 작가의 거로의 짓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600년 역사 거로 마을을 지킨 집들의 기억을 하나씩 담아냈는데요. 이한 작가님의 전시회이기도 하고 거로도 소사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어떤 전시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3 때 마을이 전체가 다 불타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해두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의사 오시게 되고 이렇게 마을의 모습들이 변하는데 그 분들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약간 그런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걸어 소사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의 선으로 된 드로잉에 더해진 삶의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억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오히려 보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상상력을 열어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펜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한 또 상상력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드로잉이라는 매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작품은 저희가 이렇게 드로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제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전시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윤슬 사진 작가의 전시 어게인이 북촌 도라르반 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게인 다시 네 어떤 전시인지 먼저 간략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여지는 작품들은 전부 이렇게 파도나 바람 또는 용천수 모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시간의 흔적으로 인해서 남은 이미지들이 모래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태나 이미지들을 촬영을 한 작품들이에요. 작가는 바다 자체의 공간적 요소에 주목해 바다가 빚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담아냈습니다. 순간의 포착이지만 시간의 흐름과 기간을 더해 관찰자의 심상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름답고 자연의 경이로운 어떻게 보면 제주만의 경이로운 풍경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촬영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주 바다 모래의 숨결로 그려낸 특별한 흑백 사진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